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우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하고 네. 주요 섹터부터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요. 일정 집중도가 너무 높아 변동성 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말로 오늘 천천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양해, 미국의 이 고용, 그리고 CPI, FOMC 회의 줄줄이 이어짐으로써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오늘 그 어제와 틀린 오늘 환경, 그리고 오늘도 내일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는 양상을 좀 보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도주 섹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이 조금 저평가됐거나 아니면 조금 이 저가 매력으로 접근하다 보면 대부분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맞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침 일찍 강세로 출발한 종목들과 아니면 자, 약세로 출발한 종목들 섹터에서 등락률이 좀 보이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강세로 출발했지만요. 양 지수 모두 다 지금 현재 이 매도를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외국인은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380억에 150억, 그리고 코스닥은 180억에 260억 양 매도인데 자, 조금 전에 매도 외국인은 이 코스닥에서 42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180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전기차 섹터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섹터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20일선 골드크로스 종목으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이 올라간 주도주는 어차피 알고 계시다시피, 자, 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LNF, 그 나노신소재는 너무 이제 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으면, 자,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이 20일선을 자, 뚫는 골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오늘 CD 매수로 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자, 전고점에서의 이 매물 소화를 못하고 21선까지 왔다가 21선 눌림목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21선 눌림목이라는 것은 21선에서 터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21선에서 개파락 출발에 자, 양봉으로 21선 종가에 올려놓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이탈하지 않고 외국인의 수급으로 정배열로 돌려놓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 이후에 양음양 패턴의 이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시키는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자, 포스코 케미컬과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접근해 볼 만하고요. 자, 나머지는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아침 일찍 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관련 주로 자, 원격 진료 쪽으로 지금 아침 일찍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접근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에 이 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침 일찍 뉴스 기대, 뉴스 이슈 기대로 출발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갭상승 음봉이 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있어가지고는 아침에 절대 뉴스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오늘 글씨를 볼 수 있고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고 매물을 만든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장에서는 출산 관련 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강세로 출발했다가 오늘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아침에 이 강하게 출발하는 섹터, 기대감으로 출발하는 섹터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자 아침에는 매도 후 재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장중 지금 현재 9시 30분 현재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섹터는 밸류 관점이나 아니면 롱 포지션 관점에서는 전기차 섹터에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주면 매매하면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증시의 이벤트가 상적해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볼까요? 자,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드릴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자, 아모텍은 오늘 증권사 에서도 이 호평을 내놓으면서 자, 목표가를 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모텍이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모텍은
자, 2024년 MLCC 사업 본격화한다는 레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2,82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2억으로 실적 터라운드가 절망이 되고요. 전장 부품 매출액의 비중이 70% 상회하면서 IT 부품사에서는 전장 제품을 전장 부품사로 도약하는 회사로서 완전 환불탈퇴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캔들 한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월화 목까지 평행 추세의 양음량, 다시 말해서 전고점에서 매물 소화하는 지그재그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 레포터의 이 목표가 상향으로 인해가 점핑 양봉에 지금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지만은 지금 양봉을 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장초에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초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양선에 양봉이 났을 때의 종가 배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2만원,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하다고 여러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아모텍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2만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